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저는 은퇴 후에 지금 필리핀에서 14년째 그냥 은퇴 명예 선교사지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 다 안 하고 뭐 굿모닝 하는데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만나면 필리핀 말로 마간당 우마가포 그래요. 마간당 우마가포 뜻은 굿모닝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필리핀 아침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마간당 우마가포. 예, 아마 여기에도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혹시 뵈면 마간당 우마가포 그러면 이거 필리핀에서 온 사람 아니야 이럴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든지 여러분이 꼭 믿으실 것은 내 생각이나 내 기도의 제목이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아멘 잘 하시는데 백모사님 그들 우리 교인들은 아멘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호흡이 좀 맞아요. 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신방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에 신방 오시면 참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신방 오셨어요. 모처럼 이렇게 오시니까 그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귀한 목사님 저기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잘 대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르다는 막 음식을 만들어라고 분주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죠. 마르다는 지금 마음이 분주하고 대접하려고 막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우리 동생 저 마리아가 그냥 거기 앉아서 나를 좀 도와서 음식 만드는 일 같이 했으면 좀 더 잘 대접할 수 있을 텐데 좀 나를 도와주라 그러세요. 아마 조금은 어떤 그 짜증난 그런 모습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그냥 몇 가지만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행동. 그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아침부터 밤중까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런 생활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모처럼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잘 대접해야 되겠다. 이건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심성입니다. 잘 대접하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마리아 마르다 가정에 오셨을까요? 왜 오셨죠? 시장에서 식사 대접받기 위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이 본질,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물론 대접하는 거 귀합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 그냥 돌려보낸다, 그거는 또 우리의 예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잘 대접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본질이 뭐냐면, 왜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 오셨을까? 교육자들이 왜 신방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식사 대접 받으러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 본질을 우리가 신앙 속에서 어느 때든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식사하실 때 그 젓가락을 먼저 드세요? 아니면 스푼을 먼저 드세요? 숟가락, 젓가락, 접스틱하고 스푼하고 어느 것을 먼저 들고 식사를 하세요? 아마 거의 한국 분들은 수저를 먼저 들 거예요. 네. 저는 오래전부터, 무슨 의사들이 뭐 누가 많이 하는 거 그 얘기 듣기 전에, 오래전부터 제 습관은 젓가락으로 국을 먹습니다. 접스틱으로 국을 먹어요. 네. 이거는 건강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택하시든 안 택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네. 또 저희가 한 몇 년 전부터 우리 식사 습관을 바꿨습니다. 저는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혈압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당뇨도 한 25년 넘었는데 지금까지 A1C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저는 먼저 과일, 야채 이런 것을 다 먼저 먹고, 그리고 빵이나 밥은 나중에 필요하면 먹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먹고. 여러분들이 하시든 말든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죠.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생활하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차를 살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어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회사라든지, 또 안에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차를 선택하는데, 그 차 한번 선택하면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그 차를 사용해야 되니까 한번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다 결혼을 했고 또 이제 결혼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이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선택의 조건이 다 있단 말이죠. 저희는 딸만 셋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결혼할 때 이 세 가지 조건들은 너희가 늘 생각하고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성품을 봐라. 성품,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 목사의 가정이니까 신앙을 봐라. 저희는 신앙을 두 번째로 봤어요. 좋은 성품에 좋은 신앙 가지면 굉장히 좋은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좋은 신앙인데 성질이 못 됐어요. 그러면 종종 베드로같이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먼저고 신앙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앞으로 장래성이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장래성이,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서 이제 그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옷을 또 입는데, 백화점에 가서 옷을 택할 때도 취향이 다 다르단 말이죠. 색깔도 다 다르고 디자인이 다 다르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선택하는 걸 보면 그분의 어떤 평소의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또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 옷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또 선택하는데, 사실 선택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교회에 내가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되겠다 했을 때 무엇을 보고, 목사님, 장로님, 건물, 교회 분위기 여러 가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은 여러분들의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죠.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선택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백성들, 그 나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뽑고 아무렇게나 투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날마다 삶 속에 주어집니다. 저는 75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60에 은퇴한 거 저는 잘했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은퇴하고 바로 선교지에 가서, 저는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냥 은퇴하면 선교지 가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14년째 있고 한 20년은 생활하지 않을까, 건강을 주시면 계속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해놓고도, 제가 한 거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고 인도하셨을 텐데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받고 있지만, 이게 선물을 받을 때 많이 받은 선물이 넥타이하고 손수건하고 그리고 향수하고 그런 것들을 교인들이 이렇게 선물로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타이를 사갖고 오셔서 이제 선물로 주시는데 제 취향하고 조금은 안 맞아요. 컬러라든지 여러 가지가. 근데 이제 주일날이 되면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거 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안 메고 가면은 꼭 와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사다 드린 거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바꿔다 드릴게요. 그래. 그러니까 꼭 메고 가야 돼요. 한 번은 메고 가야 돼요. 그리고 향수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향수를 택하는지, 아니면 내 옆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 참 좋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길을 오고 가고 뭐 이렇게 할 때 쓱 스쳐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분은 아마 나를 위해서 그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냐, 이런 선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많이 신경을 써지는 것은 당회라든지 또 어떤 위원회라든지 어떤 모임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할 때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의 질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래도 그 중에서 무엇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기쁠 수도 있고 그 결정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 목회자로서는 이 어떤 회의를 해서 뭐를 결정한다고 하는 거가 상당히 신경 써지는 그런 일이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교회는 민주주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수가결로 결정을 하죠. 상당히
좋다고 봐요. 다수가결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귀합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결정하는 건 좋은데, 어찌 보면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교회는 가장 우선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기본으로 가지고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결정을 해야지, 많은 사람이 좋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은 교회에서 할 일은 또 아니다,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여하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결정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의 홍수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참 지혜로운, 누가 봐도 참 잘했다 할 수 있는, 정말 신앙으로 내 양심을 봐도 참 잘했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고 여러분들의 최우선 과제예요. 무엇을 첫 번째, priority, first priority가 뭐냐? 그 굉장히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무엇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전도사로. 나는 교제를 안 한다. 난 연애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 전도사가 어떤 상대하고 교제하다가 교제를 시작하면 벌써 교인들이 다 알아요. 아, 전도사 누구하고 연애한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것이 그 자체만고 교인들의 입에서 자꾸 돼요. 근데 만약에 서로가 교제해 보니까 마음이 잘 안 맞아, 나중에 다를 갈라서게 되면 그때는 나도 상처가 크고 그분도 상처가 크고 교인들한테 나쁜 소문도 퍼지고. 그래서 저는 교육자는 교회 안에서 만약에 결혼 안 하신 분들 연애하면 안 된다, 교제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교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자꾸 권하는 거예요. 결혼 누구 좀 만나라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안 만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혼할 것을 전제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나 신앙이나 어떤 그 베이스를 가지고 생활을 하면 우리가 뭘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가치관이고 선택은 여러분의 신앙이고 인격이고,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 선택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책에서 보니까 이 코넬 유니버시티에서 어떤 교수가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다는 물 한 컵을 넣고 여기다는 US 달러로 $2를 넣고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들 여기 물 한 컵이 있고 여기 달러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선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생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더니 한 절반 절반, 어떤 학생은 내 생각에는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70% 80%가 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 피라고 하는 것은 8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생명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이 물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은 곧 생명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물이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주 좋은 물, 맑은 물,
깨끗한 물 막 그런 걸 아마 마시려고 할 거예요. 그 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른 학생들은 저는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왜 물어봤어요? 왜 돈이 중요하냐? 교수님, 돈만 있으면 물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다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더 중요한지 전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장작번을 놓고 선택하는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에서는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배고파서 거의 죽을 지경인데 뭐 장작권 그게 무슨 내가 지금 필요하냐? 그까짓 건 필요 없어. 팥죽 한 그릇이 더 나에겐 시급하고 또 중요하지. 그래서 장작권을 포기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 결정을 하면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정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거든요. 번복하고 바꾸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작권을 파는 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했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만 내가 배가 고프고 암만 내가 지금 시급하고 중요해도 뭐가 더 중요하냐?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그런 결정, 이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 마지막 고난주간에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칠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돼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보내신 목적,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래서 보내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이 땅에 왔나? 내가 왜 여기 와서 33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내가 제자를 선택하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나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삶이 뭐냐? 다 이루는 거예요. 뭘 다 이루어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는 다 감당을 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평생 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 많은 은혜를 주고 그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했나? 너무너무 부족해. 우리 가운데 누가 나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거둘 때 참 주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좁은 길이고 어떤 것은 자기를 정말 희생해야 되고 어려운 길이,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우린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신앙으로 살겠다고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들이 후회함이 없는 정말 멋있는 삶을 살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삶의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를 선택하든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선택하는데 그것은 다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질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퀄리티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그 선택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뭘 선택하든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갈까 말까, 그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오늘 아침에 5분 전에 갈까, 시간 딱 된다며 갈까, 그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네. 뭐를 결정하든지 간에 그건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의 표현을 말로 표현을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 저분은 적어도 10분 전에는 오셔서 막 기도하시는 분이야. 어떤 분은 꼭 5분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찍 떠나서 올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여러분의 신앙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하고 네가 우하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네가 보는 대로 이 넓고 기름지고 좋은 땅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기름지고 자기가 가꾸고 해서 큰 기업을 이렇게 이루었는데 조카에게 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다 이렇게 일어났는데 너 뭘 네가 가졌으면 좋겠냐? 너 가지고 싶으면 다 가져가.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한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 복이라고 하는 거, 복이라고 하는 거, 그거 뭐 내가 뭐 달라 그러고 내가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좌를 택하든 우를 택하든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거하고는,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너 좋은 데를 가져가라 이거예요. 네가 좌에서 내가 우택하면 하나님 나한테 우의 복을 주실 것이고, 네가 또 좌하면 난 우하고 우하면 좌하고, 하여튼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에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양보하기 어렵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 물질의 세계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하고 육체가 어떻게 되고 명예를 얻고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물질의 세계에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그 세계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원하면 가져가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먼저 위를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양보도 하고 결정도 하는, 또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는 그냥 움켜쥔다고 해서 내 거가 되는 거 아니고 성경의 말씀되는 대로 흩어서 구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막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그렇지, 뭐 모래의 땅은 다 들러 스며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그랬는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오는 그런 그 샛강이 없습니다. 오직 빠져나가는 요단강만 있어서 물이 사해로 가지 어디서 물이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항상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마실 수 있는 살아있는 물이 항상 꽉 차 있는 거예요. 물은 요단강을 통해서 자꾸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데는 없는데 그 어딘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갈릴리 물이. 갈릴리 물이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저 북쪽에 헐몬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꼭대기에는 늘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눈이 녹아서 땅속으로 스며들어요.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그것이 사방에서 보이지 않게 다 갈릴리 호수로 그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흩어구제하면 가난하게 될 것 같고 뭐 다 망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결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우상도 섬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너희들 택하고 싶은 거 다 택해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는 신앙의 아주 그 강한 결단을 탁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때 정신이 팍쩍 들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저 세상 물질 따라가면서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결단하는 걸 보고 다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 결단,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어떤 신앙의 결단은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복이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아,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많은 영향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이 땅 살아갈 텐데 친구들끼리 교인들끼리 만나면 아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사셨고 뭐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사셨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자녀손들이 뭐 자랑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디 가서든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사셨어,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사셨어,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의 결단이고 선택이. 히브리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히브리 11장은 선택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것저것 복잡한 여러 가지 것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선택이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 더 나은 예배, 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일주일 동안 삶이 우리 부모님들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거가 포커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헌금도 그냥 주머니 이렇게 갖고 아 뭐 10불, 20불, 100불 뭐 그게 아니고 은행에 가서 싹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되면 막 그야말로 다림질을 해서라도 어? 제일 깨끗한 거, 그 자기가 만지는 돈 중에서 제일 깨끗한 거 그거 다 준비해놓고 봉투에 넣어놓고 다 이렇게 해놨다가 주일날 그걸 드려요. 옷도 그냥 뭐 많이 입은 것 중에서 걸쳐입고 나오는 거 아니고 벌써 주일날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 다림질해서 다 준비해서 다 걸어놓고 그리고 토요일 되면 샤워하고 다 준비하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 정성으로 드리니까 그런 분들은 꼭 은혜를 받으시고 그런 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최우선순위죠.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 다 무너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직장생활 또 비즈니스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거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죠. 두 번째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에녹의 신앙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질문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의 제1 본분, 제1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서울에서 어떤 분이 이제 저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어떤 교회를 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후에 어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다 교회가 텅텅 비어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관리 집사님을 만났어요. 사찰 집사님을 만나서 제가 부산에서 이사 왔는데 교회를 정하려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까? 사찰 집사님이 관리 집사님 하는 말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는 끝났고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집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예배 드리는 건 예배당 안에서 예배고 그 예배가 끝나면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끝나고 가서 주일 오후 월수 월화수목금 토일 그건 뭐예요?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라 이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예배가 안 되면 주일날 예배 그거 진실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드리든가 예배당 밖에서 드리든가 어디 가든지 우리는 예배자라 말이죠. 예배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스킵하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모세는 얼마든지 대우를 받고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편하게 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고난을 택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다 우리 생활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부자고 이 땅에서 잘되고 막 그런 데 포커스가 다 맞춰 있어요. 근데 모세는 바울도 그런 것은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왜? 상주신인 일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선택은 축복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손녀가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놀러를 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평상을 마당에 펴놓고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둘을 넣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손녀가 할머니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내가 곧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내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머니한테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대답이 내 마음이 고우면 내 마음이 착하면 착한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내 마음부터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우리는 뭐 축복받고 뭐하고 이 바깥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나 할머니 대답은 마음을 바로 써라 하는 거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진실하고 마음이 착하고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예,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더 말씀드리고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조금 여유 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넘었네요. 아프리카에 가면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 그래요. 어느 부족은 어떤 총각이 이제 마음에 드는 그런 신부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레벨이 있어갖고 저 정도 신부는 그냥 보통 신부야. 그러면 소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장인한테 주고 이제 고백을 하고 그 따님을 이제 아내로 맞이한다 그래요. 보통이면은 소 한 마리. 그래도 저 정도 귀숙감은 괜찮은 집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 가지를 봐서 그러면 소 두 마리. 그리고 막 최상, 최고야 그러면 소, 암소 세 마리 가서 드리고 고백을 하고 따님을 모셔온다. 이런 풍습이 어느 마을에 있다 그래요. 근데 어느 총각이 소를 아홉 마리를 끌고 이제 구애하러 가는 거예요. 장인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니 한 마리면 되고 두 마리 세 마리면 되는데 아홉 마리씩 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동네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 저 친구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갑부 부잣집이 있는데 그 아가씨를 좋아했구나. 그래서 저 멀리에서 친구들이 줄레줄레 따라오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그 부잣집 그냥 지나가는 거야. 어? 아니 저 부잣집 왜 지나가지? 그 다음에는 조금 지나가면은 훈장 아주 학자 집이 있는데 아, 그 훈장 딸을 좋아했구나. 근데 보니까 그 집도 또 지나가는 거야. 아니 저 친구 좀 누구한테 가는 거야? 지금 아홉 마리씩이나 끌고 조금 더 가면 촌장 집이 있대. 그 마을을 다 이렇게 뭐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촌장 집이 있는데 뭐 권력 있는 집이죠.
거기도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저 동네 끝에 가면은 아주 가난하고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오두막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도대체 저 친구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아홉 마리를 드리고 신부를 택하고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얼마쯤 지났는데 친구들이 이 수수께끼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는 뭐가 씌워져 가지고 뭐가 씌워졌다 그러죠? 뭐가 씌워져 가지고 우리가 볼 때 그런 집이면 한 마리도 아까워. 한 마리도. 근데 두 마리 세 마리도 아니고 아홉 마리씩이나.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이 이 새 결혼한 가정에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친구, 우리 암만 생각해도 이 수수께끼가 풀리지가 않아.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을 했고 어떻게 해서 아홉 마리씩 줬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부가 친구들이 왔으니까 과일과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그전에는 얼굴도 새까맣고 배짝 마르고 아주 가난이 아주 그냥 몸에 밴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올 때 보니까 늘씬한 거예요. 치가 늘씬하고 아주 몸매가 멋있고 아주 깨끗하고 교양 있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너 먼저 사귀던 그 여자 아니고 이거 딴 사람 아니야? 친구가 자기 친구들한테 이 신랑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결혼 이후에 한 번도 우리 가정의 내력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나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 이제 결혼했으니까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원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좋아하고 그런 거 한 번도 나는 얘기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결혼한 그날부터 우리 신부가 스스로 자기를 아는 거야. 나는 소 한 마리면 족한 사람인데 한 마리도 황송한 사람인데 아니 아홉 마리씩이나 줬으니까 신부는 늘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신랑은 나한테 아홉 마리씩이나 줬을까? 그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했다고 하면 나는 이 신랑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 몇 마리를 주고 신부로 삼으셨죠? 우리는 딱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몇 마리 주고 신부 삼았어요? 한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백 마리? 만 마리?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이 뭐를 보고 내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저 동네 밖에 정말 외딴 집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인데 다른 사람들 다 제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설교 필요 없어요. 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느끼고 깨닫고 성경 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가꾸어가는 그런 신부, 그런 성도, 그런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정말 만물의 때만도 못하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같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희들을 주님이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 백성으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 보답할까? 성령이여 오셔서 늘 저희들 마음속에 감화, 감동 주셔서 올바른 진실한 참된
참된 주님의 자녀, 백성, 신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